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그동안 기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상당히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아니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다른 대표제를 반대하신다라는 보도가 있어서요. 그건 잘못된 보도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뭐 비례의원 전문직 의원들 영입이 쉽지 않아서 좀 반대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길에서 이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무슨 얘기는 나중에 간담회 내가 할 테니까 이러지 말고. 네, 민주당 현장 출입하는 기자들, 이해찬 대표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해찬 대표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뛰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간담회 한다고 하니까 뭐 간담회 하면은 그 문제만 나오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 또 이재명 지사에 관련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여기서 예. 민주당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에서 반응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안의 대표 선거 때 이제 워낙 그 취재진한테 잘 못한다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 약속을 했었죠. 네, 간담회 자주 하겠다고 약속했죠. 예, 취재진한테 또 잘 만나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는 저렇게 한동안은 길에서 좀 물어봐도 대답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라는 거를 좀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어제도 원내 의원총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많고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부담이 많이 되니까 스스로 사실은 잠깐 나갔다가 거취를 결정해줬다가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이게 무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복당하는 뭐 이런 걸 좀 선택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워낙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이걸 정치적인 탄압 으로 오히려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권에서는. 그래서 출당을 시킨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출당을 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역풍이 강할 거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그걸 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하고 그다음번에 아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그럼 김경수는 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그 얘기들이 오가면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실 예.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경기도 지사가 있는 게 다음번 총선에서 이 수도권 선거를 치르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수도권의 선거까지 생각하는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굉장히 뭐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뭐 반응이야 정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과연 네. 어떻게 할지. 아마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쯤 만약에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그때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 관련 소식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해경궁이라고 하는 분, 김우석 부소장은 역사를 연구하셨으니까 해경궁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분이고 저희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배웠던 분 아닙니까? 사도세자의 비였죠. 예, 사도세자의 부인이고 네, 정조의 어머니. 한중록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그야말로 일기체 형식의 글인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조선왕조 실록에 채 담기지 않은 정말 그 영조, 정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담았던 남편을 잃은 비운의 여인이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아들을 조선의 왕으로 만든 불굴의 의지,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해경궁 김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혹시 해경궁 홍씨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젊은 층이 특히 오해를 할까 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